오늘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공포심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공포는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공포심이 존재하고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보여지는 평범한 영상을 10초 동안 응시하고 나서 여러분의 감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왼쪽 영상을 10초 동안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별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고 왠지 모르게 영상을 계속 보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답답하거나 거북스럽거나 혹은 혐오스럽거나 뭔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는 10개의 영상 중에 보기 싫거나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이 몇 개인지 카운트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공포심이 있는지 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점을 계속 응시해 주세요. 10개의 영상 중에 불편했던 느낌을 받은 영상은 모두 몇 개였나요? 특별한 느낌을 받은 영상도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싫어했던 영상 개수에 따라 잠재의식 속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개에서 1개를 가지신 분들은 외로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신이지만 인간관계가 엉클어지거나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기 스타입니다. 당신 삶을 공유해주는 많은 것들을 잃을까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에서 3개를 가지신 분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서리가 잔뜩 낀 안경을 쓴 것 같은 흐릿한 미래는 당신의 감정을 불안함 속으로 밀어넣어 결국 공포심을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두렵고 불안함을 계속 느끼게 되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자신을 좀 더 믿어보거나 어딘가 의지할 곳을 선택해보세요. 4개에서 5개를 가지신 분들은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실패에 대한 공포심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에서 7개를 가지신 분들은 이별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거나 영원한 이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헤어짐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은 언제나 이별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현재를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8개에서 9개를 가지신 분들은 위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판단력이 좋고 작은 위험을 잘 인식하는 당신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공포심이 있고 건강과 아픔, 죽음에 대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사고와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거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주변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0개를 가지신 분들은 한 살짜리 아기의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눈으로 목격한 무서운 일들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것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낍니다. 이런 공포심의 크기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공포심이 있다고 나왔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